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저녁 서울 어린이대공원역 근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20대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한 상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별다른 위협적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환청 등 이상 증세로 호소한 A씨를 강제 입원시켰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